이제 추석 지나고 나서 다음 주 목요일이 되겠죠. 거래 재개하는 날이 목요일인데 시초가에 좀 공략해 볼 만한 간판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들어볼까요? 이번에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좀 얘기 들어볼까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휠라홀딩스를 좀 이제 간판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예. 뭐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상당히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이제 여행이랑 항공주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백화점이라든지 뭐 의류 이런 쪽으로 좀 이제 수급이 좀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의류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제 대부분이 베트남 쪽에 대한 이런 쇼크가 좀 있었죠. 공장에 대한 쇼크가 있었고 그에 따른 부분에서 이제 회복세가 나타나고 뭐 브랜드 이미지들이 좋아지면서 상당히 일단은 좀 많이 회복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의류주 쪽에서는 이제 골프웨어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굉장히 좀 좋은 시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휠라 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제 아쿠시네트라는 이제 자회사를 바탕으로 골프웨어 쪽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매출액이 뭐 100%가 넘고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 뭐 800%가 넘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본업에 대한 좀 부담감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주가가 좀 굉장히 좀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본업 같은 경우도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두 자릿수로 하락을 한 건 아니고요. 한 뭐 3.7% 정도 좀 하락을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휠라라는 브랜드 자체가 상당히 오랜 기간 좀 유명세를 좀 떨쳤던 그런 브랜드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새롭게 다시 한번 그런 브랜드 이미지를 좀 개선을 하고 확대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뭐 의류 대형주 쪽으로도 좀 포함이 되고 있고 이에 따른 좀 긍정적인 좀 시각들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 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골프웨어 쪽이 특히나 2, 3분기 때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골프웨어 쪽에서도 분명 순환매 흐름들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면 뭐 크리스 FNC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이제 고가 부분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골프웨어 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 이제 높게 형성되어 있는 종목에 투자하시기보다는 좀 이제 낮은 위치에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찾다 보시면 또 휠라홀딩스가 좀 걸릴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좀 관심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경고형 치료제라든지 이제 백신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 또 위드 코로나 선언들이 진행이 되게 됐을 때 뭐 자연스럽게 의류 소비가 늘어난다는 관점으로 해당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시초가에서 좀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 워낙 지금 주가가 많이 눌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하방 자체는 그렇게 크게 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바로 매수하셔도 무방하다라고 보고 있고 목표가 라인은 56,000원 라인입니다. 일단은 뭐 충분히 중장기로 본다라고 했을 때 해당 가격대보다 더 크게 상승을 할 수는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됐을 때 이 하락했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물량 출회가 이제 본전 심리들이 좀 나오게 되겠죠. 이때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분명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해당 가격대 밴드 들어오게 됐을 때는 이제 좀 한번 분할적으로 매도를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40,000원입니다. 이제 해당 하락 라인 부분, 요 하단 라인 부분인데 밑에 라인까지 좀 뚫리게 됐을 때는 코로나19에 굉장히 타격을 받았었던 그 가격 라인까지 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중요한 라인으로 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오늘장 간판주에서 노랑풍선을 좀 꼽아주셨고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내일장 간판주에서도 휠라홀딩스를 꼽아주신 거 보면 리오프닝주에 좀 굉장한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보여지는데 네. 휠라홀딩스 코로나19 확대 그런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좀 내려앉는 모습들이 좀 있긴 했었거든요. 네. 다시 한번 상승 타려고 바닥을 시점에 와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그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뭐 재확산에 대한 우려들이 상당히 있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주가는 굉장히 좀 선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루에 그때 한 18% 정도까지 조정이 나왔고 예. 그다음 또 그 하락한 다음부터 일정한 지금 박스권을 만들어 내가면서 지금 주가가 좀 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의류주들이 근데 흐름들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이제 낮은 가격대에 있는 종목으로 부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단기적인 충분히 시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휠라홀딩스 오늘 1.5%대 낙폭 기록하면서 46,3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9거래일 오늘까지 9거래일 외국인들의 순매수세 유입이 됐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목표가 56,000원 선 정도로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 목요일 시초가로 매수가 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휠라홀딩스
홀딩스 전해드렸고요. 이번에 PB님께 묻겠습니다. 김병수 PB님, 네. 어떤 간판주 확인해볼까요? 네, 저는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해성 DS라는 종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해성 DS는 아시다시피 차량용 반도체 업종 굉장히 유명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해성DS가 이번에 500억 정도의 증설을 발표했습니다. 그전까지는 해성DS가 시장 성장에 따라 다소 보수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투자 발표 기점으로 공격적으로 성장에 따라 투자를 진행할 것이다 라는 리포트가 나오게 됐는데요. 이 리드프레임 제조용, 그 반도체 리드프레임 제조용 기계장치 부대시설 등을 증설한다라고 공시가 났습니다. 자기 자본 대비 21%에 달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투자이기도 하고요. 이런 해성DS 측에서는 시장 및 고객 수요 증가, 즉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가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고객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 능력 확대 목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친환경차 또는 자율주행차 또는 전기차 이쪽 이런 고성능 차가 나오게 된다면 반도체 탑재량이 2배에서 3배 이상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나아질 거란 전망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이제 동남아 쪽에서 조금 더 장기화되게 되면서 이런 반도체 제조 공장이 몰려있는 쪽에서 원활한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서도 반도체 수급의 어려움을 굉장히 겪고 있습니다. 도요타도 이번에 이달 내에 공장을 2주간 또 연장을 멈추는 걸 또 연장했고요. 제너럴 모터스도 6곳의 생산시설을 멈출 정도로 반도체, 이런 코로나19로 인한 것도 있겠지만 반도체 수급에서도 원활하지 않은 사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성DS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투자 나가셔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16일 때 또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오늘장에서도 4.87% 종가 마감을 했어요. 44,150원에 마감을 했는데 4거래일 연속 좀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월요일은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날은 좀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만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는 분석이신데 목표가 기술적으로 좀 보도록 할까요? 44,000원 기준 아까 44,500원, 44,000원 정도인데 월요일 목요일에 이제 장이 열리게 되면은 44,000원대에서 이제 44,150원 요 시초가 대에서 매수 들어가신다면 굉장히 좋은 투자일 것 같고요. 예. 목표가는 짧게 일단 5만 원을 먼저 제시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전고점이 48,000원대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뚫고 넘어갈 수만 있다면 계속 신고가가 이어질 수 있는 좋은 차트 상황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점은 이제 손절 라인을 37,000원 정도로 제시를 드리는 이유가 전 저점이 바로 3영업일 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성DS 쪽에서도 이런 차량용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받고 종목 분석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목표가는 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7,000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성DS 오늘 44,150원 다음 주 목요일 시초가로 좀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5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500억 원 정도의 증설 효과에 따른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목도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분석 전망 고맙습니다.